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경계 속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도 멈추게 됐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은 캠트로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전일 테슬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우려는 아닙니다만 테슬라 개별적인 뭐 매도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오늘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조정이 충분히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 조금 눌린다 하면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합성 전문 화학 회사인데 2015년 동부전자재료 폴리머 사업을 인수하면서 배합 기술까지 기술 융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캠트로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유기 합성, 그리고 고분자 합성 및 배합 분석, 그리고 상여화와 대량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제품 다각화가 굉장히 용이한데 주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첨가제 성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 첨가제는 2차 전지 전해액의 구성 재료로 3.6%의 낮은 구성 비율입니다만 원가로 본다면 전체 26%나 차지하면서 상당히 비싼 소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기술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캠트로스의 첨가제는 2012년 이후부터 국내 고객사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주요하게 탑재됐고요. 충전 용량이라든지 과충전 방지 그리고 난연성이나 배터리 수명, 안정성을 개선시키면서 수출 스펙에 맞는 제품 개발에 영향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충방전 시에 온도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최근에 전기차의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 배터리에서 이제 화재 사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셀 업체와의 필요성과 부합하면서 향후 큰 폭의 성장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전량 해외업체에 의존했던 양극재 첨가물과 양극재 바인더인 PVDF의 국산화 수혜주로도 거론되고 있고 강화 분리막으로 사용되는 PSFA 소재가 수소차용 연료전지 확대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캠트로스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첨보라는 종목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첨보와 같이 2차 전지 메인 소재 업체로 거의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보의 급등세가 캠트로스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원을 마련했다 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와 공고한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고객 물량 확대가 되고 있고 또한 3공장 완공 비용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실적 우상향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질적 기술 개발의 어떤 부분에서 캠트로스의 소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전지 소재 메인 업체로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첨가제 제조업체 캠트로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영 차장님,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10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일 지금 미국 시장도 선물에서 하락세가 일단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 다소 물가가 높게 나타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고개를 들 수 있겠고 또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 부분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좋았던 것에 비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올라간 것이 미미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압력에서 개인한 미국 증시 약세가 국내 증시에 가하는 하락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박스권 형태의 강보합 흐름이 될 수 있겠고 저점에서는 2950에서 좀 더 빠진다면 2900 정도의 강한 지지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일과 같이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지수보다는 개별 조류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 증시 내에서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물론 매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일부 종목들이 급등했다는 점은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박스권 모습에서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개별주 양상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